여러분 안녕하세요. 경호쌤이에요. 오늘은 온라인 수업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도록 선생님은 여러분과 교실에서 직접 만나 수업을 하고 싶은 생각뿐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아직은 온라인 수업이 더 편하신가요? 선생님은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돼가지고 교실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교과서 120페이지, 지난 시간에 했던 120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120페이지, 121페이지 단어 1부분까지 했던 거 기억하시죠? 먼저 읽어보고 난 다음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칭, 꺼너두, 화닝, 화닝, 꽝린, 꽝린, 야오, 야오, 빠오즈, 빠오즈, 허, 허, 베이, 베이, 도우장, 도우장, 르, 르, 하이시, 하이시, 량, 량, 칭, 칭, 빵, 빵, 다바오, 다바오, 부우연, 부우연, 완, 완, 미판, 미판. 지난 시간엔 여기까지 썼습니다. 그럼 이어서 121페이지 두 번째 줄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허, 허, 果汁, 果汁, 牛奶, 牛奶, 汁儿, 汁儿, 带, 带. 자, 그럼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허, 허는 마시답니다. 보통 뒤에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음료수 종류가 나오겠죠. 바로 밑에 나오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果汁, 果汁, 果汁는 주스입니다. 자, 이 단어들 한번 뜯어볼게요. 果는 과일이란 뜻이고요. 汁는 즙이란 뜻입니다. 한자 그대로 읽으면 과즙이 되겠죠. 과즙을 영어로 바꾸면 그렇습니다. 주스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牛奶, 牛奶. 니우나이는 우유입니다. 자, 우유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짚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본문의 단어 중에 이 단어 혹시 기억나시나요? 수안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었죠? 그렇죠. 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단어를 니우나이 앞에 한번 붙여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안 니우나이, 수안 니우나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신우유가 되겠죠. 그럼 요거를 중국에서는 어떤 의미로 쓸까요? 그렇습니다. 요구르트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요구르트가 우유를 발효시켜서 만드는 거잖아요. 발효가 되면 맛이 어떻게 변하죠? 그렇죠. 맛이 시큼해지죠. 그래서 수안니우나이가 요구르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추가적으로 좀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구어즈랑 니우나이 두 가지 나왔고 그 위에 동사 허가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주스를 마시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허구어즈, 허구어즈. 그럼 우유를 마시다는요? 허니우나이, 허니우나이. 그렇죠.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것들은 이런 식으로 결합해서 쓰인다는 거 좀 추가적으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지금 음료수 종류가 두 개가 나왔는데 이거 말고 우리가 좀 더 많이 쓰는 다른 단어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그 근처 빈칸에다가 선생님이 알려주는 단어들을 꼭 좀 적어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카페, 카페, 카페는 커피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흔히 차를 많이 마시고 차를 좋아한다고 알고 있죠. 물론 좋아는 하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차마 차만큼 커피도 되게 많이 마십니다. 선생님이 몇 년 전에 북경에 놀러 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중국에 커피 전문점들이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뭐 스타벅스는 당연하고요. 중국 프랜차이즈 커피숍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만 대상으로 했을 땐 중국 사람들은 차보다 커피를 더 많이 마신다. 차를 좋아한다는 말은 옛말이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커피는 중국어로 카페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그얼러, 그얼러, 그얼러는 콜라고요.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치쉐이, 치쉐이, 치쉐이는 사이다인데 이게 조금 더 들어가면은 치쉐이는 사이다는 사이다지만 탄산음료라는 뜻이 강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사이다가 마시고 싶을 때는
치쉐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뭘 얘기하냐? 제품명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은 뭐 스프라이트가 있죠. 스프라이트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치쉐이 주세요 하고 얘기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쉐이는 사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중국에서 사이다를 원할 땐 제품명을 얘기한다 를 추가적으로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단어 3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카페, 카페, 可乐, 可乐, 치쉐이, 치쉐이. 자, 그 다음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구어즈랑 니우나이까지 총 5개의 음료수 꼭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쩔, 쩔, 쩔은 여기란 뜻입니다. 자, 요 쩔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었죠? 그렇죠. 이 혹은 이것, 가까운 것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 이것, 여기, 이런 뜻이죠. 그래서 쩔은 여기고요. 그러면은 요것과 반대로 저기라는 뜻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기. 그럼 쩌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렇죠. 나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나는 이것과 반대, 쩌와 반대로 저 혹은 저것이란 뜻이죠. 먼 것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쩌 대신에 나가 들어가서 날이 저기가 되겠죠. 그래서 쩔, 날, 요 두 가지 추가적으로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어입니다. 따이, 따이, 따이는 가지다, 몸에 지니다 라는 뜻입니다. 요 단어 뒤에 우리가 7과에서 배웠던 단어 하나만 추가적으로 집어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단어냐면요. 요 단어입니다. 요 단어, 쩌라고 발음하죠? 무슨 뜻이었죠? 그렇죠. 가다란 뜻입니다. 자, 따이기에 저우를 한번 붙여서 읽어볼게요. 따이저우, 따이저우. 따이저우는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가지다, 가지고 가다 라는 뜻이 되겠죠. 요 단어의 속뜻, 아니 속뜻이라고 하기보다는 또 다른 표현,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바꾸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테이크아웃입니다. 우리 이전 시간에 테이크아웃을 뜻하는 단어 배웠었던 거 기억하죠? 그렇습니다. 다빠오가 있었죠. 요 다빠오랑 따이저우는 똑같은 뜻입니다. 둘 다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포장하다의 뜻을 가진 단어 두 개 추가적으로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어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번 더 읽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흐, 흐, 果汁, 果汁, 牛奶, 牛奶, 쩔, 쩔, 따이, 따이. 자, 그러면 교과서 120페이지 펴주세요. 자, 일단 본문 먼저 한번 읽어보고 무슨 뜻인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칭 꺼너두 환인 꽝린 환인 꽝린 닌要点什么 닌要点什么 来两个包子 来两个包子 和一杯豆浆 和一杯豆浆 豆浆要热的 还是凉的豆浆要热的还是凉的要热的要热的请帮我打包请帮我打包 자, 그러면 무슨 뜻인지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고 무슨 뜻인지 알아볼게요. 欢迎光临欢迎光临 무슨 뜻이었죠? 그렇죠. 어서오세요란 뜻입니다. 손님이 가게에 들어왔을 때 점원이 쓸 수 있는 표현이죠. 그럼 반대로 손님이 나갈 때는 뭐라고 쓴다고 했었죠? 그렇죠. 만 저란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거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您要点什么? 您要点什么? 자, DR이란 단어가 나왔네요. DR은 무슨 뜻이었죠? 우리 오관과에서 배웠죠? 그렇죠. 조금이란 뜻으로 배웠습니다. 조금 혹은 약간. 근데 여기서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면 부드러운 어휘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없어도 해석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닌야오디아셔머,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닌야오셔머의 뜻과 똑같은데 DR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조금 더 정중하고 부드럽게 표현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DR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DR이란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쓰이네요. 조금 약간 혹은 부드러운 어휘를 만들어주는 역할. 요 DR의 두 가지 의미
꼭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来两个包子，和一杯豆浆，和一杯豆浆，两个包子니까 만두 두 개. 근데 包子는 왕만두라고 했었죠. 왕만두 두 개랑 一杯豆浆이면은 그쵸, 두유 한 잔. 왕만두 두 개랑 두유 한 잔 주세요. 왕만두 두 개랑 두유 한 잔 주세요. 자, 지금 여기에 라이란 단어가 나왔었죠. 라이는 무슨 뜻으로 배웠었죠, 우리? 그렇죠, 오다라는 뜻으로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오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구체적인 동사를 대신해서 뭐뭐 하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동사예요. 동사를 대신해준다는 뜻에서 대동사입니다. 그럼 여기서 라이는 어떤 단어를, 어떤 동사를 대신해서 쓴 걸까요? 바로 앞에 나왔던 단어인데요, 야오란 단어를 대신한 겁니다. 야오는 원하다, 필요하다, 요구하다, 뭐 이런 뜻이라고 했었죠. 요걸 대신해서 라이란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야오 량거 바오즈 허 이베이 또지앙 해도 되고요. 지금 나온 것처럼 라이 량거 바오즈 허 이베이 또지앙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조금 복잡하니까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고, 이렇게 기억했거든요. 라이가 오다라는 뜻이잖아요. 가지고 와 주세요 라는 뜻으로 선생님은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라이 량거 바오즈 허 이베이 또지앙, 두 개의 왕만두와 한 잔의 두유를 가져다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도 해석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 라이는 대동사긴 하지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오다의 의미로 써도, 해석을 해도 전혀 달라질 게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도우장 야오 르더 하이시 량더. 도우장 야오 르더 하이시 량더. 자, 하이시가 나왔습니다. 하이시는 선택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앞에 거 A 하이시 B의 형식으로 쓴다니까 앞에 거 르어랑 량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겠죠. 두유 뜨거운 거 원하십니까? 차가운 거 원하십니까? 두유는 뜨거운 거 원하십니까? 차가운 거 원하십니까? 제가 원하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문장의 성분은 뭐죠? 그렇죠, 의문문입니다. 문장 끝에 물음표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하이시는 A 하이시 B의 형식으로 쓰고요, 문장의 형태는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이시를 선택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선택 의문문. 그리고 중요한 거는 A와 B는 비슷한 성질이어야 됩니다. 전혀 다른 성질이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지금 또우장인 또우장 뜨거운 거 차가운 거니까 아예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뭐 먹을래 할 때 뭐 왕만두 먹을래? 아니면 뭐 콜라 먹을래? 이런 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먹을 거면 먹을 거 두 개, 음료수면 음료수 두 개, 이런 식으로 비슷한 성질의 것이 나와야지 된다는 겁니다. 한번 예문 볼게요. 여러분들 교과서 121페이지를 보면 됩니다. 121페이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你想喝果汁还是牛奶? 你想喝 果汁 하이시 니우나이. 자, 보면은 하이시 선택 의문문이 쓰였죠. 그리고 A, B의 형태는 果汁랑 니우나이입니다. 둘 다 뭐죠? 그렇죠, 음료수죠. 이런 식으로 비슷한 성질의 것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 더요. 자, 그 다음에 짜이쩔츠 하이시 따이저우. 짜이쩔츠 하이시 따이저우. 따이저우는 테이크아웃해서 가는 거죠. 그럼 짜이쩔츠는 뭘까요? 쩔은 여기고 츠는 먹다니까 여기서 먹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안에서 먹을래? 여기서 먹을래? 혹은 가지고 갈래? 어떻게 보면 먹는 건데 어떤 식으로 먹는 건지 그 비슷한 성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이시 앞에 놓이는 A와 B는 비슷한 성질의 것이어야만 합니다. 전혀 다른 성질이면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이시는 선택 의문문의 형태로 쓰일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 관련해서 이해가 안 가면 마찬가지로 선생님한테 퀴즈 과제에서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야오르더 야오르더 칭빵워다빠오 칭빵워다빠오. 르더니까 그죠, 따뜻한 거 주세요. 따뜻한 거 주세요. 그 다음에 칭빵워다빠오, 다빠오니까 그렇죠, 포장하는 거죠. 포장해 주세요라는 뜻입니다. 뜨거운 거 주세요, 포장해 주세요. 뜨거운 거 주세요, 포장해 주세요. 다빠오랑 비슷한 표현으로는
따이저우가 있다라는 거, 따이저우가 있다라는 거좀꼭 기억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환인 꽝린, 환인 꽝린, 您要点什么? 您要点什么? 来两个包子, 来两个包子, 和一杯豆浆, 和一杯豆浆。 豆浆要热的, 还是凉的? 豆浆要热的, 还是凉的? 要热的, 请帮我打包。 要热的, 请帮我打包。 자, 여기까지 해서 단어 일부와 본문을 했었는데, 혹시 뭐 어려운 건 없나요? 혹시라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퀴즈 과제에 꼭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단어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흐흐果汁果汁牛奶牛奶这儿这儿带带 본문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欢迎光临，欢迎光临。 您要点什么？您要点什么？ 来两个包子和一杯豆浆。来两个包子和一杯豆浆。豆浆要热的还是凉的？豆浆要热的还是凉的？要热的，要热的。 请帮我打包，请帮我打包。 자, 여기 본문에서 두 개, 중요한 거두개 표현 꼭좀 기억해 두세요.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자,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자, 첫 번째 있는, 您要点什么?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음식점에 가면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겠죠, 종업원들이.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 요거를 듣고 대답해야 되니까 요 문장이 무슨 뜻인지 기억하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엔요. 두 번째 문장. 来两个包子和一杯豆浆. 요 문장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원하는 음식을 얘기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형식, 요 표현, 요 형식으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요두 가지 문장을 꼭좀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첫 번째 본문과 두 번째 본문 총네 개의 문장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거는 수행평가랑 연계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A 하이시 B. 그래서 A 혹은 B 둘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 의문문. 그때 하이시라는 표현을 이용한다는 거. 그리고 A와 B는 비슷한 성질이어야 된다는 거. 요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과제를 내드릴게요. 자, 첫 번째 과제. 您要点什么? 요 의미를 퀴즈 과제에 적어주세요. 역시 출결과 연동할 예정입니다. 您要点什么? 선생님이 기억하라고 했었던 첫 번째 문장인 거죠. 그러니까 해석 쓰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수업을 듣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한 가지만 질문하세요. 마찬가지로 질문과 대답 수행평가랑 연결할 건데, 선생님이 요거를 좀 보니까, 퀴즈 과제에다가 적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건,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비공개 댓글을 다는 것도 꽤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선생님이 피드백을 주면은 여러분들이 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선생님이 좀 확인하기 힘든데, 비공개 댓글로 물어보고 선생님이 비공개 댓글로 답변을 해주면, 그게, 저기, 연계가 돼가지고 핸드폰으로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비공개 댓글로 물어봐 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거의 퀴즈 과제란에 그렇게 써놓을 테니까, 비공개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이제 두 번째 본문까지 마쳤는데요. 벌써 온라인 수업 네 번째 시간이 흘렀네요. 이 온라인 수업을 몇 번이나 더 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노력하고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들 선생님 수업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